메시지가 잠시 후 사라지는 펑 메시지 기능. 그쪽은 그런 거 안 되지? 굳이 꼭 펑이라고 해야 됐을까 싶긴 한데 사실.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카카오 스토리에서 뭐 비슷한 기능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죠. 그래도 저희가 뭔가 그 뭐 해외 뭐 스냅챗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펑 메시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뭔가 그 작은 기업들이 뭔가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이것들을 좀 많이 좀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.